울산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링 뉴스입니다. 이번엔 프로스포츠가 도입되기 전 울산에 빛낸 스포츠 레전드들을 만나봤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100m와 멀리뛰기 등 트랙과 필드의 주요 종목을 모아 인간 체력의 한계를 가늠하는 10종 경기. 이채용 강북교육장은 1970-80년대 한국 신기록을 세 차례나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별명이 슈퍼맨. 전국체전은 물론 아시아선수권 등 각종 세계대회를 제패하며 울산을 알렸습니다. 브라질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교민들이 거기에 선수들을 잘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1500m를 뛰는데 제가 한 150m, 한 200m 정도 최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브라질 교민들이 그 TV를 보고 우리 숙소를 다 와가지고 10초 34. 1979년부터 31년 동안 누구도 깨지 못한 100m 한국 신기록. 이 마의 벽의 주인공 역시 울산 출신의 대표 스프린터 서말구입니다. 70-80년대 서말구와 이채용이 팀을 이룬 울산 육상팀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서말구 선수하고 400개주 또 1600개주 그래서 한 사람이 전국체전에 네 종목을 출전하는 그래서 뭐 금메달도 세계도 딸 때도 있고 두 선수 모두 울산의 후학을 양성하며 제2의 전성기를 위해 힘썼지만 서말구 선수는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상은 잘 아시겠지만 뭐 기력이 돌멩이에 세계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머리 위에 세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파도가 치면 지워져야 되거든 육상이. 동판에 박아놓는 것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도 육상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깨지고 또 새로운 사람 나와야 되고 여성 레전드로는 육상 5종과 7종 경기에 김순란이 손꼽힙니다. 1975년부터 8년 동안 한국 신기록을 무려 16차례나 갱신하며 한국 육상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카프레이드 했는 거야 제가. 울산이고 교장선생님이 너무 잘했다 하면서 그래 카프레이드를 그까지 일했는데 저는 차 타고 막 손 흔들고 꽃다발 하고 일하고 우리 울산이고 1학년 2학년 아들은 플랜카드 들고 걸어가지고 끝까지 울산 여고에서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친구들 보면 야, 니 내보 밥 사라 하면서 우리 그때 니 그거 한다고 우리 완전히 땡볕에 햇볕 농해가 지금 이렇게 시커매졌다고. 86 아시안게임 역도 무제한급 금메달리스트 이민우. 역도의 푸대접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씨름으로 종목 변경까지 했지만 41살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며 울산 팬들의 가슴 속에 비운의 풍운화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도실이 바로 학교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함석 창문을 봅니다. 그럼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 선생님 우리 그 유봉 선생님이 이제 네 역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50km 들었어요. 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네 한 그 상당히 몸은 괜찮은데 한번 해볼래. 내가 자기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얘들 역도실 문을 잠그고 있어도 들어가가지고 운동하고 집에 갈 정도로 그 당시에 예리가 있었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 멕시코와의 첫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며 올림픽 사상 첫 8강 진출을 이끈 최성곤 선수와 일제시대 전설의 씨름왕 김짝지도 울산체육의 초대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